제가 혹시나 싶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어요. 네. 우리 브랜드. 네네. 어쨌든 그 쇼핑몰 사장님 아닙니까? 그쵸. 그럼 그 디자인도 본인이 하고 그렇게 하나? 제가 했던 것들도 있고 이제 디자이너가 하는 경우도 있고 라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나오셨으니까 소개 좀 한번 해봤어요. 네. 이제 IAER, 아이얼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류 브랜드. 예, 뭐 무신사, 뭐 스마트 스토어 등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사 글로벌에도 론칭을 해서 해외에도 판매를 하고 있고 첫 해외 판매가 태국이었거든요. 원래는 이게 포스트잇 같은 거에 태국어로 감사 인사를 써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딱 때마침 직원분이 바로 배송을 해버려가지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첫 고객이었는데. 해외 팬들의 어떤 동향을 보면 네. 어느 쪽이 좀 더 많아요? 해외 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네. 예전에는 근데 일본 팬이 꽤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모든 영상에 일본어 자막을 번역 그 서비스를 해서 같이 넣었었어요. 돈 많이 들어갔죠. 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근데 효과는 있었어요. 한때 그래도 일본인이 한 비율이 4%대까지는 올라왔었어요. 댓글에 일본 댓글들도 꼭 몇 개씩 있고 지금은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그걸로 적자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 자막, 영어 자막 이 두 개를 무조건 넣었었는데 투자를 했다. 네, 그 자막 들어간 영상만 한 300개가 넘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왜 재작년인가? 에드빈. 에드빈. 네. 네. 오, 귀엽던데? 지금은 이제 또 계약이 만료돼서 캐릭터 좋아했었는데 캐릭터고 그때는 제가 뭐 티셔츠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네, 그때 그 캐릭터로 또 나온 옷들이 있는데 그 옷들은 이제 제 브랜드는 아니고 귀여웠어. 네, 저도 본인하고도 닮았고 인형도 아직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 비즈니스 때문에 했긴 했겠지만 약간 뭐라 그러지? 이 크리에이터는 약간 유행이나 뭐 트렌드 뭐 이런 거 힙하게 좀 앞으로 땡기는 그런 느낌? 뭐 그게 의도된 겁니까?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된 겁니까? 아니, 원래 제 이미지는 이제 뭐 먹방으로 치면은 유행에 뒤처지는 게 제 이미지거든요. 그치, 약간 너드 느낌이 네, 그 있긴 하죠. 6개월 지난 거 신메뉴라고 먹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음악을 또 제가 했었으니까 원래는 이 브랜드가 음반사를 하는 거였어요. 음반사를 실제로 처음에 이제 하려고도 준비도 했었고 하다가 굿즈식으로 해서 이 브랜드를 몇 개 내다가 좀 더 다양한 뭔가 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어쨌든 옷을 입으니까 맞죠. 네. 그리고 옷태가 되게 좋잖아. 그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아까 뭐 MD 얘기도 하셨고 네. 그러면 회사잖아요 말 그대로 네. 쇼핑몰이니까 네. 그러면 쇼핑몰에서 제작하는 거는 별개 사업인가요? 그쵸. 그 회사는 쇼핑몰만 하는 거야? 아 근데 회사는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서가 그래요? 다른 거죠. 부서. 직원이 몇 명이야? 저 딱 한 명이에요. 제가 지금 유튜브 관련된 거는 100%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은? 그건 이제 MD. 한 분? 네. 디자이너 외주. 아 이제 결국 두 명이네? 그쵸. 좋습니다. 근데 부서가 다르다고 하니까 부서는 다르죠 확실히. 간지를 중시 여기시는 분이라는 게 티가 네. 나네요.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아니 근데 다양한 활동 이렇게 하는데 푸드 콘텐츠가 주된 장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푸드 콘텐츠 그러니까 먹방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건 물론 그것 때문에 히트를 친 뭐 힙합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살 안 찌냐 뭐 적게 먹든 크게 먹든 뭐든 간에 그 먹는 게 콘텐츠니까 살 찌죠. 그러니까 네. 그 초반기에 아주 네. 날씬했었잖아. 그때는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그때는 61kg 그때 말랐죠. 예, 네, 말랐고 지금 이제 73kg거든요. 73, 70에서 73 사이를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운동하고 하면서 네, 유산소는 러닝하던지 아니면 제가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좀 자전거도 좀 타고. 자전거는 그럼 한 어느 정도 시간에 어느 정도 써요? 한 번 타러 나가면은 뭐 무조건 한 시간 이상 타는데. 가끔 또 올해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작년에 제가 또 갑자기 타러 나갔다가 갑자기 엄청 달리고 싶어가지고 서울 거의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근데 하니까 2100칼로리인가 뺐더라고요. 그날은 좀 살이 빠졌죠. 근데 술 먹방 하는 거가 요새 좀 많잖아요. 네네. 거의 건강검진 진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얼굴이 이게 지금 제가 다르지. 탄 건지 간이 썩어서 아니야, 흑색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밀크시스를 제가 먹고 있기 때문에 간 보호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먹방이든 뭐 노래를 부르든 뭘 하든 유튜버라는 직업은 결국은 협찬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오면 비즈니스니까. 근데 이런 간극이 있잖아. 협찬을 받았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 유저들과의 신뢰관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맛이 있다 없다 어떻게 얘기하는 편인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협찬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고 맞다? 광고면은 무조건 맛있죠. 네, 이거는 사실 저는 그게 예의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저를 선택해 주신 광고주 조금 네.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진짜 맛이 없으면은 이미 망해서 광고비 예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대체로 광고 들어오는 데가 다 유명한 브랜드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메뉴가 원래 기존 잘 나가는 메뉴보다 좀 맛이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다 치킨 이런 거 맞아, 들어오니까 맞아. 웬만하면 맛이 있죠. 그래서 뭐 저도 먹방 그 광고 하면서도 뭐 이게 맛이 없다거나 맛없어서 뭐 표정 관리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배불러가지고 광고할 때는 좀 더 많이 쌓아두고 그렇지, 먹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넓게 보이고 배불러서 뭐 물리거나 이런 적은 있어도 이제 맛없는데 억지로 표현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 먹방 할 때 그 우리 풍성해 보이는 앵글을 찍는 네. 노하우 그거 하나만 더 그거를 제가 못해요. 제가 DP를 못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항상 그걸로 막 아니 그래도 뭐라 썸네일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잖아. 썸네일은 제가 이제 포토샵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확대시키고 이렇게 색감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진짜 노하우인데 그 요즘은 포토샵에 틀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눕기 따주거든요. 맞아, 맞아. 옛날에는 그 기능이 네. 없어가지고 제가 확대해서 지우개로 다 라인 하나하나 이렇게 지우면서 땄거든요. 퀄리티는 그때가 더 좋긴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대문 사진 가보면 네 민머리로 나오고 아 그거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약 옆으로 막 네. 이렇게 퍼시게 나오고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숙소에서 만들어줬어요. 트레저헌터에서 아, 제작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제가 그런 식의 디자인을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먹방이 어쨌든 엄연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장르로 자리를 잡았는데 소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 먹고도 계속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장르도 크리에이터가 완벽하게 지속이 가능한 무슨 뭐 평생 컨텐츠 같은 건 없지만 특히나 먹방은 어떻게 느껴요? 확실하게 시청자 연령층별로 선호하는 음식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나이를 먹잖아요. 저도 20대 때 시작해서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시청자들도 같이 나이를 먹었죠. 그래 그 부분이 네.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신규 유입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점점 늙어가다 보니까 연령층이 분명히 변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순댓국 먹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슬슬 바꿔야죠. 컨셉도 좀 바꿔야죠. 이렇게 좀 점잖게 가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또 구 팬들이 들어와서 왜 이렇게 형 뭐 조용해졌어 이러면서 하면은 또 화가 나죠. 어느 순간 그럼 고독한 미식가처럼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채널을 새로 파야겠죠. 아, 다른 정체성으로 네 다양한 컨셉들 먹방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자주 봤던 분 중에 나이대가 그래도 40대 50대이신 것 같은데 회사원이신 것 같아요. 부장님 약간 부장님 느낌이에요. 집에 와서 한입거리 정도의 뭘 만드세요. 아 직접 나 봤어. 네. 그거 봤어. 그리고 딱 소주 한 잔 딱 하시는데 봤어.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 쇼츠로도 유행하고 네 그 쇼츠로 이제 엄청 그래 그거 봤어요. 네. 뜨거운 데다 데워서 막 먹고 먹은 줄 알아. 그래서 뭐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렇구나. 네. 그런데 사실 왜 맛방이라는 장르가 아프리카 TV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 영상 올리고 하는 것부터 사람들이 저걸 왜 보지?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 쪽에서도 먹방 컨텐츠는 사회적인 뭐 의미 부여를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뭐 1인 가구가 뭐 증가해서 그렇다, 보는 재미가 남다르다, 뭐 누구는 공감을 얻는다, 위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하는데 그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꽤 오랫동안 구독자들하고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들이 해석하려고 하는 시선 말고 실제 먹방 크리에이터로 유저들이 먹방을 어떻게 대하는 것 같으세요? 이것도 근데 너무 다양한데 진짜 틀어놓고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근데 제가 추구하는 이제 먹방은 재미와 정보성이거든. 길게 많이 먹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맛에 대한 어떤 정보 네 뭐 평가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뭐 그 바뀐다 저 원래 술 먹방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뭐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도 해주시고 이러는데 제 술 먹방을 하면서 혼술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막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공감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 그쵸. 예. 특히 더 뭐 만약에 뭐 라이브를 한다. 예. 이러면 또 길게 하잖아요. 새벽 한 2시에 술 먹방을 하고 있으면은 채팅창이 막 다 취해 있어요, 사람들이. 오타도 많고 오. 다 취해 있어요. 그 취하고. 네, 그때 너무 재밌죠, 저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약간 화면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예전에 왜 우리 설거지나 이런 거 집에서 집안일 하시는 분들 그냥 라디오 틀어놓잖아. 네.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뭐 1인 가구가 증가했고 뭐 꼭 굳이 그런 거보다 그냥 편안함이 좀 있는 모양이네. 네. 먹는다는 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독특했던 댓글이나 그런 상황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쪽 분들 중에 가능해? 그 제가 얼마 전에 주량 테스트를 했어요. 네, 순수 주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도 안 먹고 안주도 안 먹고 술만 해서 일단 5분에 한 잔 이상 무조건 이제 그걸 먹는 걸로 해서 두 병 반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다음날에 술 먹방을 하는데 뭐 어떤 시청자가 저 오늘 에드머 스타일로 주량 챌린지 하려고 한다. 에드머님 방송 보면서 해달라? 자기는 하겠다. 어... 그냥 술을 먹고 있는데 나중에 피드백이 꼴려가 들어왔어요. 네, 막 에드머 따라가려다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5분에 한 잔 만만치 않습니다. 소주였잖아. 그쵸. 근데 컨텐츠 제작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다음에 못 찍지? 이게 사실은 크리에이터들의 영원한 숙제면서 고민이면서 부담이잖아요. 보통은 다음 거 기획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요즘에 새로 아까 왜 준비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저 일단 뭐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국내로 좀 해서 제가 한번 그냥 딱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방송을 그냥 아예 계속 켜놓고 제 차에다 달아놓고 그냥 숙소까지 그냥 계속 달관에 라이브 방송을 키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말 계속하고 근데 운전 중에 이제 또 못 하겠지만 그렇지, 예. 그래서 뭐 시청자가 가라는 대로 가라 약간 좀 아, 그런 거? 좀 투표를 받아서 어디 지역을 뭐 여행을 가고 이런 것도 생각 중이고 식당 들어가서 밥도 먹고 이것저것 해야죠. 근데 신규 콘텐츠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좀 새로 했는데 잘 안 될까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안 볼까 봐 그게 알고리즘 걱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던 것만 하죠. 알고리즘을 제일 네. 걱정하던데? 그쵸, 알고리즘도 있고 이게 한 번 또 뭐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뭔가 저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알고리즘의 저주?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많이 일어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 뭔가 안 좋은 소문 그거를 얘가 어떤 형태로든 긁어낸다? 수집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드머가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최근 들어 더 느꼈는데 에드머가 만약에 진짜 나쁜 짓을 해서 욕을 엄청 먹고 있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에드머를 검색해도 에드머 채널이 안 떠요. 에드머 욕하는 영상들만 뜨지. 약간 그런 거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서히 본인이 그런 건 아니잖아. 예, 다른 사람으로 제가 확인을 한 건데 그리고 자기 채널 자체 그 알고리즘 노출도 계속 줄어들겠죠. 유해한 채널로 판단이 돼가지고 즉 검색 알고리즘이 이제 컨텐츠 네. 뿐만이 아니라 간접 정보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에드머를 검색했을 때 에드머가 안 나오고 에드머 욕하는 영상들만 있고 에드머 채널을 검색해야 에드머 채널이 나와요. 그런 좀 신기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거라. 아니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근데 그런 건 안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쁜 짓하고 살면 안 되는 세상인 거네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면은 그 여행 컨텐츠는 만약에 보여준다면 대충 언제쯤?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아마 그래도 하나 하지 않을까. 해외도 생각하고 있고 남은 건 본인만 나올 거의 크루가 있는지 크루는 없는데 그래도 친구들 몇 명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음악은 이제는 얼마간은 뭐 계획을 일단 안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음악은 진짜 만들어놓은 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발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매도 일종의 또 돈이 들어가는 비즈니스기도 하고 근데 돈도 들고 있고. 프로모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뭐 앨범 커버도 만들어야 되고 마스터링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공연도 원래 제가 매년 이제 인사파티라고 해서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인가 3년을 건너 뛰고 원래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아직 못한 거죠. 그러면 얼마간은 일단은 지연 상황이다.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할 공연을 할지 안 할지는. 할지 근데 코로나도 풀렸고 한번 사람들은 이제 계속 해달라고 하긴 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니 그 그림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뒤에서 디제잉 하고 있으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 네. 또 앞에서 막 들썩들썩 하고 하더라고. 네. 저야 뭐 한번 하면은 이제 그 또 팬분들도 많이 취하시고. 그래 뭐 그러지 않은 건 맞으니까. 실제로 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집에 보낸 적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유튜브라고 네. 하는 이 신규 1인 미디어라는 게 아까 2008년 얘기했으니까 한 네. 제대로 이제 자리 잡은 게 한 10, 한 4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당연히 채널도 만나고 또 가끔 아까 책감 같은 것 때문에 대중 앞에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난 세미나처럼 직접 학생들을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광고주도 있고 우리 MCN 관련된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아무리 뭐 애드모가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도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친척들도 만날 거고 시선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버도 그렇고 아 여행 유튜버예요 이러면 대충 알겠어 근데 아유 우리 저 누구네 아들은 먹방 유튜버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네 그쵸 그쵸 그런 거 그래도 뭐 막은 변화가 좀 느껴져요 근데 저도 사실 먹방 유튜버라고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사실 뭐 그냥 유튜브 다양한 거 한다 엔터테인먼트다 뭐 맞기도 하고 브이로그도 하고 여행도 하고 먹방 위주이긴 하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부모님도 이제 주변에 말씀하실 때 아마 뭐 먹방 유튜버다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유튜버다 뭐 하는데 아들이 하면은 먹방 뭐 하는데 그렇다 뭐 구독자가 뭐 48만이다 하면 이제 또 어른들은 48만이면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 어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죠 맞아, 맞아, 맞아. 예. 광고주나 비즈니스 관계자분들은 말씀 그대로 연예인급 취급을 좀 요즘에 해준다는 말도 많잖아 아니죠 그 취급을 못 받죠 저는 살짝 내려와가지고 이제 한 계단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대접까지는 못 받고 진짜 근데 연예인급 대접을 받는 분들도 계시죠 막 영상 뭐 하나 올리면 조회수 막 200만씩 나고 이러면 웬만한 연예인보다도 파급력이 세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탑급 대우를 받고 근데 뭐 저도 뭐 그냥 어디 가면은 뭐 이거는 뭐 우리들 그 유명하니까 네. 아까 같이 나이를 먹어간다고는 했지만 네. 그 밖에서의 인지도 예를 들면 뭐 어딜 가 뭐 청중들 만나러 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네 어때요? 그러니까 그 높낮이의 달라짐보다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유튜버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 근데 요새 또 너무 흔해진 부분도 있잖아 그쵸 저 나가서 소리 지르면 한 명 정도는 유튜버 있을걸요 창문 열고 소리 지르면은 유튜브 손들어 그러면 다다 두 가지가 공존하나 보다 대외적 이미지로서 직업으로서의 유튜버라는 부분에 대한 인지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당연하게? 네 그건 이제 직업적으로 인정을 딱 해주시는 것 같고 예전에는 직업이라는 인식 없고 그냥 BJ네 약간 이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크리에이터 유튜버라는 그게 좀 단어가 생기면서 좀 더 인식이 좀 직업으로 잡아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네. 크리에이터 에드먼은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30대 중반에 아까 말했잖아 나이로 치면은 보통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나이대가 90년대 뭐 80년대 후반 이거거든요 M세대 네. M세대 윤석원 물론 뭐 요즘에 뭐 장가 빨리 가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네. 이제 슬슬 그 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지 않나요? 그쵸 궁금해서 왜냐면 딱 이게 있잖아 보통 우리 예전에 연예인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네. 인기가 있을 땐 좋지만 수입 같은 경우도 약간 이게 있고 네. 뭐 몇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궁금해요 저는 개인으로서도. 일단 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이제 다양한 뭐 쇼핑몰도 하고 예, 돈이 들어올 만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저는 이제 뭐 망해도 사실 이것저것 뭐 하면 되니까 편집자를 하든지 뭐 PD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뭐 배달을 하든지 제가 배달을 7년 했었거든요 언제? 저 20대 초반부터 아 유튜브 하기 전에? 유튜브 초반 때까지 계속 배달을 했었어요 돈이 안 됐을 때? 네 그래서 뭐 그런 안정적인 진짜 프리하다 프리해 금전 네 그런 걸 좀 하고 결혼도 저는 결혼 되게 하고 싶어하는 타입이거든요 친주 이런 거 아니고 결혼하고 싶은데 급하게 할 건 아니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됐을 때 제가 이제 또 몇 년 뒤면은 불혹의 나이에 접어드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아, 왜냐면 예전에 지금 제 나이 때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였을 때는
저 초등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은 뭐 아무튼 되게 어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 제 나이가 완전 아저씨에 막 군대만 갔다 와도 아저씨라 그랬는데 진짜 군인 큰일 난 것 같고 약간 그때 당시에 이 나이에 결혼을 못하면은 진짜 한심한 것처럼 그게 됐었는데 예, 그게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니까 네 결혼 너무 하고 싶죠.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거 이것저것 다 하나하나 챙기고는 있는 거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기도 하고 유명인이기도 하고 네. 소속사도 있고 근데 사업을 제가 좀 아쉬운 게 먹방을 제가 했었잖아요. 음식 푸드 관련된 쇼핑몰을 아, 오히려 그때 했었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도 좀 있어요. 아. 저, 그러면 그 옷에다가 음식을 좀 집어넣으시면 어때요? 아니, 음식계의 무신사가 됐을 수도 있던 거죠. 아, 그거를 그러네. 미리 잘했으면은 그러네. 초기 시장이었으니까 예. 게다가 뭐 아이디어도 좀 많이 신선한 편이었으니 예. 근데 뭐 문제. 아직은 뭐 35 뭐 중반이면요 만 34세입니다 네. 아쉽다는 말 하실 나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혹시나 언론사 인터뷰는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네. 하고 싶은 말? 뭐 그런 얘기 좀 부탁해볼게요. 일단 뭐 진짜 신문에 제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 신문 뉴스에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뉴스에도 이제 몇 번 나왔죠. 음주운전 잡아가지고 맞아 그걸로 유명했어. 추격전으로 음주운전 잡은 추격전 유명했어. 요새 의인 윤씨로다가 맞아 맞아 그거 말고 윤씨 대단하네. 그쵸. 예 네, 그랬는데 오늘 근데 되게 이 분위기 자체는 여기 되게 취조실이거든요 사실. 카메라 돌리면 막 형사들 나올 것 같고 이런데 맞아 맞아 녹받고 뭐 이런 네, 거 근데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것 같고 준비도 잘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또 저는 팬이에요. 팬이라서 저는 희대에 나오고 구독 중이라는 제 그 칼럼이 네. 제가 구독하지 않은 채널은 아, 그 리스트가 나오지. 아, 그러네. 이 질문이 어떻게 나와요? 네. 이거 저도 나이가 그래도 아젠데 쉽지 않죠. 뭐 비슷하게 지금 다 패주셨는데 네. 그래도 취조하는 거 아닌 걸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 보통은 MC나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데 네. 그냥 좀 커뮤니케이션 전공 선생님인데 교수인데 뭐 인터뷰 딱딱하진 않으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전공이라 그런지 오히려 더 부드러웠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전공이 아니었으면 딱딱했을 수도 있는데 네. 답정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 질문들도 좋았어요 너무. 자 아무튼 요 정도로 해서 희대의 나우독 중 오늘 우리 유쾌하신 에드모님하고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